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라인 레이저스. 지난 편에서 이제 72스테이까지 클리어해서 고대 박물관을 지났고요. 이번엔 이제 얼음 신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가봅시다. 목표는 80스테이지까지. 보자. 아, 셀리 좋아하는 거 봐. 셀리를 구했어? 아니구나. 옛날에 셀리를 보는 거구나.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우리가 지금 구하러 갈게. 자, 아이템 버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도움도 필요 없어. 가자구. 빰바라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오. 오, 세다 이제 애들이. 오, 이거 뭐야? 야야, 밀린다 밀린다. 오오오오오, 이거 이런 이런. 오오오, 이거 뭐야? 야, 이 갑자기 세졌는데? 오, 이제부터 어려워졌어. 어쩔 수 없구만. 그러면은 팀을 재정비해야겠네요. 자, 너네들로 지금 너희들 키워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스테이지 나갈 때 마이 팀. 자, 강한 우리의 최고의 전력들. 브라운. 진짜 센 애는 얘야, 클락. 얘가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체력이 300만에다가 공격력도 56만. 예. 공격 속도가 좀 느리지만 이동 속도도 빠르고. 좋았어. 클락 나와주고. 라이언 마스터. 자, 부장님이 넘어 나가주셔야죠. 옐로하고 라. 자, 백수 라이언이 나으려나? 아니면 브라운? 범위형 공격이긴 한데. 허니. 허니는 스피드인데 너무. 자, 앞에서 클락하고 백수 라이언이 막아주고 뒤쪽에서 부장님하고 KSM 원거리 사격. 그리고 킨나라코니도 앞에서 나와주고. 좋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야, 이제 어려운데? 이게 막 아까처럼 막 못 나가겠는데? 업그레이드? 아니야, 뭐 코인도 없어. 자, 73스테이지 이거 아까 봤고.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 도와주는 거는 보스를 위해서 좀 남겨두죠. 빰브라밤. 자, 클락. 야, 좀 얼어. 너희들 좀 기다려. 아,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자, 그래. 우리 편이 좀 모여야 이게 좀 애들하고 싸워. 쟤들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우리가 빨리 죽어가지고. 역시, 부장님. 오셨어, 부장님. 전설의 부장님. 너무 가까웠던 게 어려웠구나. 그래요, 예. 뭐, 전력으로 맞서주지, 이제. 빠바밤. 자, 깃털이 없죠? 깃털을 좀 받아와야겠네. 6일 전 거 10개 받았어. 자, 74스테이지 아이템은 가지고. 빰바라밤. 또 가까워. 아이씨. 올려 또. 아이씨. 우리가 나올 새가 없잖아.
코니가 나와야 되는데 킨나라 코니 810. 아, 왜 이렇게 가까워 기지가. 좋았어. 처음에 저 얼음으로 얼리면 되겠구나. 가까운 게 문제였어. 끝. 좋았어. 자, 지금 애들이 뭐 레벨이 다 꽉 차도 어쩔 수가 없죠. 아니면은 지금 클리어하기가 어려워. 연습하면서 올려놔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75스테이지. 자, 일단 다 준비하고. 빠빠빠빠빰빰빰빰. 돈도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어, 이제 좀 멀다, 좀. 자, 앞선에서. 어,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 아, 이거 또 써야겠다. 안 되겠다. 코니 부장님 KSM 클라기도 나가지고. 자, 돈보다는 애들이 먼저 나와야지. 됐다. 아, 초반에 초반 러쉬가 좀 강하네요 지금 여기서는. 초반 러시를 막기 위해서 얼음으로 얼려버리는. 예. 그렇게만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펭귄 실내화. 자, 드디어 얼음 신전은 이제 첫 번째 보스. 76스테이지. 다 준비하고 이번에는 제임스. 제임스 내보내고 우리 편도 내보낸 다음에 만날 때쯤 돼서 얼음을 써서 하나 정도는 막아주고 얼음 써서 막고요. 클락도 나가고 킨나라코니 미사일 부장님.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싸우는 이 라인이 좀 뒤쪽으로 안 오고 앞으로 가죠. 이상한 애들이 나왔다. 눈이 8개. 눈이 8개. 아, 7개네. 좋았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 초반 러시가 끝나면 애들이 뭐 완전히 힘을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 같아. 애들이 안 나와. 빠빠빠빠빠빰. 짠짠짠. 어, 부장님 역시 강해. 좋았어. 어, KSMC가 이제 잠깐만. KSMC가 자, 76스테이지까지 끝냈고요. 그 전에 돈이 없으니까 업그레이드는 좀 어렵고. 자, KSMC가 레벨이 60이 돼서 더 못 올라가지만 KSMC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최대 레벨을 65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았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나올 때 그 루비로 뽑을 때 다양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나왔던 애가 또 나오는 게 좋아.
자, 코니는 좀 남았고 부장님하고 클락은 어쩔 수 없이 전력이 지금 좀 올려야 되니까 예, 와서 도와주기로 하죠. 부장님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좋은데 말이야. 아, 아쉽네. 자, 그럼 77스테이지 이제 갑시다. 아이템은 준비하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뒤쪽에 마스터 레벨 2. 아, 이름이 뭘까요? 네, 영어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라도 좀 읽어드리게. 자, 클락. 어, 너무 빨라 쟤네들. 자, 이걸 해야 좀 기선제압이 되지. 애들 모으고 우와, 툭탁 툭탁 끊어내는. 오! 앞손이 막 밀린다? 야, 저 아이스하키 펭귄? 야, 이씨 완전 깡패네. 자, 키나르코니. 어, 저거 보스 전에 나왔던 친구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을 쓴 게 잘한 것 같네요. 초반 러쉬를 막아내야 돼. 버스 끝났네, 그래도. 아, 초반에는 무서워요, 지금. 치고 나오는 게. 자, 78스테이지 또 바로 아이템 쓰고 도움은 필요 없고 빰바라밤. 자, 얘는 상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몽둥이 들고 나오네. 자, 너희들끼리는 싸워봐 한번. 어, 이 정도면 뭐 싸울 수 있지. 그 아이스하키 채 좋다. 이번에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광역 공격도 아니구나. 적이 없어. 왜 안 나와? 어째? 너네들, 너는 너무 약하지? 뭐야, 이거 적. 아, 제가 보스급이라. 어, 얘가 문제지. 근데 얘가 지금 나오면 뭐 괜찮죠. 처음에 나오면 좀 까다로운데 우리가 뭐 모여있을 때 나오면은 괜찮지. 빰빰빰. 오케이. 자, 79스테이지 아이템 준비하고 들어갑시다. 빰브라밤. 오오오, 뭐야, 너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어이, 또 가까워 이렇게. 어, 저 몽둥이. 저 분노의 몽둥이질 봐. 아이스 하키 채로 그냥. 자, 초반 러쉬만 걔만 막아내니까 뭐 더 빨리 끝나겠네요. 야, 걔는 진짜 세다. 처음에 뭐 자, 아이스 하키채 들고 빨리 나오는 그 친구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목표했던 80스테이지. 자, 아이템 준비하고 이번에 마스터 레벨 2 이분 선글라스 쓰시는 멋진 가이, 태국 가이. 자, 도움 받고 클락 나가고
오, 저 보스급이 굉장히 빠르다. 일단 좀 멈춰놓고 우리 편을 좀 모으고. 제가 보스급인가? 근데 속도가 빨라가지고 좀 조심해야겠어. 자, 이제 킨나라코니랑 KSM이 나와야지. 다 금방 끝났네. 걔가 처음에 이 얼음 스테이지는 초반 러쉬를 조심해야겠네요. 뒷심이 없어, 근데. 초반에만 막아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클리어가 됩니다. 또 나왔다, 쟤. 물개. 뿅뿅. 먼저 기지가 부서졌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80 스테이지까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자, 얼음 신조는 어렵진 않은데 초반 러쉬를 좀 아이템이나 뭔가 이용해서 좀 막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빨리빨리 나갈 때마다, 예, 좀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클리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번 편은 여기까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